호출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안성기 그 씨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. 그 부러진 화살은 제가 저기 팜플릿 썼습니다만은 그게 그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소재입니다. 실존 인물을 그린 건데 영화의 그 열리정은 생명이거든요. 정말 그렇게 실감나게 된 게 괜히 저 아니냐 늘 아주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우리 뭐 최민식 씨도 그렇고 또 누구야 이병헌 씨도 하여튼 우리 너무 저 연기들을 좋은 연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예, 부러진 화살을 정지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그냥 내놓고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하겠다고 해서 전체 저 이 캐스팅의 어떤 선이 바뀌었습니다. 무명으로 하려다가 이제 유명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. 그래서 옛 전우들이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. 문성근 씨, 이경영 씨, 나영희 씨, 김지호 씨, 박원상 씨.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연기를 너무나 이렇게 긴장감 있게 이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저의 연기도 이렇게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덕 감독께서도 얘기했지만 전 정지영 감독님이 이렇게 귀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정말 반갑고 눈물 곁으로 가서 반갑습니다. 예전에 남북은 하얀 전쟁 하고 나서 20년 만에 중간에 물론 영화를 하셨지만 빛을 제대로 못 봤고요. 20년 만에 이렇게 멋진 감독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여튼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앞으로도 하여튼 정지영 감독님하고는 또 작품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연평상 올해로 7번 받았습니다. 너무 정말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진짜 많은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. 한 5년 안 돼서 그러니까 32년간 7번 받았으니까 한 6, 7년 만에 하나씩 받은 것 같습니다. 따져보면은 뭐 75세에 저 신인 감독도 나오시는데 그때까지를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한 3번은 더 받고 싶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다발을 제일 많이 받으셨네요.